15만 3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리 ENL입니다. 우리 ENL은 동사는 차세대 광원인 레드 패키지 및 모듈 사업을 주력으로 2008년 설립된 광원 전문 회사임 레드 광원 분야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전장용 레드, 광고용 사이니지, TV, 노트북, 모바일 등 여러 분야의 디스플레이 광원 제품을 개발함 또한 모두의 건강한 하루 루틴을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하루틴을 2021년 8월 시장에 출시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도 진출하였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차세대 광원인 레드 패키지 및 모듈 사업을 주력으로 2008년 6월에 설립된 광원 전문 회사임 대시 레드 광원 분야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전장용 레드, 광고용 사이니지, TV, 노트북, 모바일 등 여러 분야의 디스플레이 광원 제품을 개발함 대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는 고휘도 / 고색 기술인 UCCP, 미니레드, 마이크로레드 등의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한한 광원 사업을 밝혀나가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레드 라이트 파워 및 패키지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신규 건강기능식품 부문의 매출도 발생하며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인건비, 광고 선전비 등 판관비 증가하였으나 원가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신제품 출시 등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확대가 기대되나 TV,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4월 7일 기준 장마감 우리 ENL의 시가총액은 54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우리 ENL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79위입니다. 우리 ENL의 상장 주식수는 5148만 주입니다. 우리 ENL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리 ENL의 퍼은 10.3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4.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1배, 149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번지억 원, 135억 원, 2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억 원, 179억 원, 53억 원입니다. 우리 ENL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4번지 27%이고 유보율은 194.8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41이며 전일 대비해서 31.18 더하기 1.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0.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9 더하기 1.6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ENL의 2023년 4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62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54원을